집에 있는 어떤 재료도 넣고 돌리기만 하면 요리 완성. 요즘 이것으로 만드는 간편식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주부들의 마음을 훔친 이 주방가전 제품. 지난 2014년 2%대에 불과했던 판매율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금은 전자레인지나 전기그릴, 전기오븐보다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혼수 품목에도 포함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높은 온도로 짧은 시간에 확 가열을 해주면 바삭바삭해지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맛들이. 노릇노릇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이 기름 한 방울 없이 완성됐죠. 하지만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평소 식단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는 김상아 씨.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참 낯설었다고요. 밥솥 쌀 때 필수품으로 혼수로 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음식과 맛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꼭 정답을 찾은 것만 같았다고요. 저는 다이어트, 남편 같은 경우는 치킨, 아기는 건강을 위해서 기름 안 먹으려고.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요리를 고온의 공기만으로 조리하다 보니까 위생은 기본이고 건강은 덤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고요. 지금은 이제 발암물질 나온다고 또 발암물질 나올 수도 있다고 뭐 이제 그런 뉴스가 또 있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건 최근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주범이 기름이 아니라 조리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요? 아크릴라마이드는 일단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독성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지는 않은 물질이에요. 국제암연구기관의 발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암추정물질로 분류된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아크릴아마이드의 분자적 특성을 보면 그 아마이드, 아미드라는 아민류가 들어있어요. 몸에 들어오면 다른 물질과 이게 잘 결합할 수 있는 성질이 커요. 그러니까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 동물 실험을 보면 그 아크릴아마이드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서 종양이 커지는 비율이 점점점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났다. 그죠? 유방암이라든가 또 자궁암, 또 갑상선암, 뭐 고함 뭐 이런 데 종양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크릴 아마이드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 포함된 물질인데요.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양이 고온에서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삶거나 찌거나 굽는 조리를 할 때보다도 튀길 때 이 양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요. 가장 많이 그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해서 해주는 간식이 뭐냐면 감자예요, 감자. 빠르고 편리한 패스트푸드, 감자튀김과 달리 기름 없이 조리한 냉동감자가 문제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미노산과 환원당, 당 성분하고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갈색으로 변하는 멜라드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노릇노릇 맛있는 색으로 변할수록 발암 추정 물질은 치솟는다는 사실. 이때 관건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높은 온도를 설정을 해놓고 한 150도에서 한 200도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200도 정도에 해놓고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해라 하는데 아무래도 기름에 튀기는 감자보다 비교적 더 오래 조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도가 가장 크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나오는 속도들이 또 빠르고 온도가 높을수록 잘 깨져버리니까 네. 그럼 결국은 그 물질들이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나중에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요리하게 되면 맛은 좋을지라도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를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주부들이 감자 튀길 때 사 먹는 그 온도보다는 최소한 더 30도 내지 40도 낮게 조리를 해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덜 바삭거리지만서도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거죠. 맛은 조금 덜할지라도 온도를 최대한 낮추라는 겁니다. 냉동 감자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양이 많아져요. 식초 물과 같은 산성하에 담궈놨던 감자에서는 튀기더라도 발암 물질 양이 매우 줄어든다. 낮은 온도에서 약간 조리해놓은 상태에서 먹도록 한다. 이 세 가지만 지키더라도 에어프라이기에서 감자를 튀길 때 발암 물질을 가장 줄이고 문제없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발암 추정 물질을 최대 2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대한 소문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불소수지 코팅의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코팅의 어떤 내무안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세미를 가지고 해서 왕복 마찰시켜서 어떤 코팅 내마모성을 저희가 평가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제품 모두 1000회 미만에서 코팅이 지금 벗겨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흠집이 많이 생길수록 아무래도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테프론은 이제 코팅됐을 때 특히 이제 테프론은 벗겨졌을 때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인체 해로운 화학물질이 이전 유출되다가 이제 휘발성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전 난소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은 불소수지 코팅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척하는 수세미만으로도 코팅제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사용 유무를 달리한 두 가전 제품의 코팅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겉모습은 그럴듯한데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기는 역시나 깨끗한 모습이죠. 음식과 직접 닿는 부분이라서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데요. 과연 사용하던 제품도 그럴까요? 자, 보시죠. 수년 동안 사용했던 기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마모된 정도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코팅제 곳곳이 벗겨진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사용했던 제품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벗겨지고 긁힌 상처가 여기저기 발견됐죠. 어느 집에서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에어프라이어. 이런 상태로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위험한 물질들이 음식으로 묻어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수준인데요. 그 양은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후라이팬은 음식을 바로 닿거든요. 벗겨진 코팅면과 음식이 직접 닿지 않는 게 장점이라는 것. 닿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그 후라이팬보다는 훨씬 적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온도는 내리고 조리 시간은 짧게 음식의 양은 평소보다 덜어내면 더욱 건강한 식탁을 지킬 수 있습니다.